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파주 성경신내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물을 마시듯 매일 죄를 짓는 여러분들의 죄의 잔이 가득 차면 여러분들은 유리잔처럼 깨져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은밀한 죄들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귀를 심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은밀한 죄들을 듣고 있습니다. 심판날에는 여러분이 지었던 그 죄들이 여러분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심판날에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여러분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또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여러분의 모든 상상을 알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사고 팔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을 보여줄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종교적인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근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었던 그 주홍 같은 죄들에 단 하나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판날에 바로 그 죄들이 여러분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발밑에는 이 죄들을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을 삼키려는 맹렬한 지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슬픔과 수치와 절망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불타는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노력이나 열성이나 계명을 준수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들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피와 살을 가진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6시간 동안 못 박히고 고문당하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은 그 모든 죄의 값을 자신의 찢겨진 살과 피로 모두 다 갚아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가 용서된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종교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목사나 신부나 중들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는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자신이 죄인을 시인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나 신부나 중이나 창녀나 도둑이나 사기꾼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피로 자기 죄가 용서된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혼입니다. 돈이나 명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는 여러분의 혼을 구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는 그 믿음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원하시면 여러분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제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마음으로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저의 죄가 용서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제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옥의 영원한 고통과 저주에서 살리는 겁니다. 안개와 같은 헛된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지옥에서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